토마토. 불고기. 불고기. 불고기 먹었어? 오우. 아. 고마워. 빵하고 한식하고 좀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We can do the pizza test from the 불고기 pizza. 오케이. 불고기 피자빵을 만들려고 하시나 봐요, 이제. 불고기 신메뉴로. 불고기. 불고기 싫어하는 외국인들이 거의 못 봤어요. K-푸드가 유명해지기 전에, 널리 알려지기 전부터 불고기는 그쵸. 다 먹었어요. 그쵸. 접하기 쉬운 거죠. Let's try. 네. 불고기 피자빵? 야, 불고기 피자 어떨까? 소스는 또 주이시 담당인가 봐요. 되게 양념 중요해요. 그 외국 사람들은 빵 먹을 때 이거 그 알달한 맛보다 고소한 맛 좋아하니까 이 양념은 너무 달달하게 만들면 외국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랬죠. 아, 양념 넣고. 약간 이게 재놔야 되니까. 고기가 크다. 불고기 getting ready, then we let it lie. I hope it's tasty. I'm pretty sure it's tasty. 맛있겠지? 네, 맛있어. 냄새 나? 네, 냄새죠. 네, 냄새죠. 불고기 피자, 스위스, 코리안 스타일. 냄새 맛있어. 오, 맛있겠다. 저기다 올려서 굽는다. 굽는 다시 한번 굽는. 브라운 is very common. 되게 토핑을 많이 올리는 거죠? Well, now I'm your helper, so I can be off on and off. 이거 해. 이거 해. 어 이거 찐 찐 모먼트. 깜짝 놀랐어 나. 아 너무 많이 들어본 억양이야. 깜짝 놀랐어 나는. 너무 많이 들어본 억양이야. 저 매일 듣는 얘기라. 나 저렇게는 얘기 안 해요. 여보, 손톱깎이 어딨지? 당신 찾아! 이거 해!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우리 집에도 벙커가 필요합니다. 잠가버릴 거야. 뭐 해? 뭐 해? 혹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야, 똑같아. 똑같다. 야, 전형적인 K하네. Looking tasty. 어머. They have the same situation in all our pizzas. Uh-huh. So when our workers test them. 그냥 불고기 바게트 느낌이네요. 불고기 토스트? 와, 이게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와. 아,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네. 맛있겠다, 저거. 한국의 피자빵이랑 다른데요, 완전 뭔가? 아니, 고기가 많이 들어갔더라고. 그치, 치즈도 막 큼직큼직하잖아. 그 피자빵은 프랑스에서 피자빵 없죠? 아, 피자 있고 빵이 있는데 피자빵은 없어요. 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이탈리아도 없죠. 맞아요. 네. 이탈리아도 없어요. 네, 호주도 없어요. 한국만 있나? 야, 한국에 한국에서만 만들었나 봐요. 네. 피자빵 처음 봤어요, 한국에 와서. 맛있죠? 저 좋아요, 피자빵. 어, 저도 좋아요. 나는 저기 소세지 있는데 빵 한 개씩 뜯어가지고 먹었었거든요. 지금 바비형 저쪽에 한 마디도 못 하고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한국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합니다. 이 빵만 그냥 제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진짜 10일 동안 굽는다든지 아니면 이 피자빵 10일 동안 먹어야 돼. 저는 무조건 10일 동안 굽어요. 아 진짜 그 정도로? 진짜로? 이게 왜 그래요? 이 맛이 뭔가 소세지도 들어가고 치즈도 들어가고 뭔가 짠맛이 나야 되는데 먹으면은 달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김치찌개에 딸기 잡는 느낌. 아, 화나지. 피자빵은 이제 한국 사람 입맛에 이제 약간 그쵸? 변형시켜서 만든 그래, 거니까 맞아. 외국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우린 너무 맛있는데. 저도 맛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나 봐요. 혹시나 나 됐네요. 한국은 입맛 생겼어요.